그래서 다 보셨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전국시대 전국시대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동이라고 해놨어요. 위나라 시대 때, 자 위나라라면은 중국시대 위진조가 있어요. 위진조로 가르셨는데 이 위나라가 전국시대 때 403년부터 쓰기 전 403년부터가 전국시대거든요. 이 이후에 신인 나라가 위나라, 진나라, 조나라예요. 네. 진, 위, 조, 연, 여기 이제 서부 중산국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 위나라에 벼슬을 하고 있던 공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빈. 공빈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7대손. 7대하고 7세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세는 포함 아니고 대는 아버지 때까지. 아버지 우회로 갔다 오는 것 같고. 공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쓴거거든요. 네, 이걸 썼다고 되어 있어요. 공사 서문에다 썼는데 우리 책에, 우리 쪽 책에도 내려오고 있어요. 뭐 단기고사에 보니까 거기도 실려있다고 그러고 동의열전 전문이라 해가지고 제목 났었는데 이 동의에다가 당군할배 자부선이 유의자 태자부로 수은 단어놨어요. 그러니까 배달하라 시대가 자부선이 됐을 때가 배달하라거든요. 거기까지 동의로 봐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는 동의가 아니고 네. 구의죠. 자기들 말하는 구의라 했는데 동의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구의하고 동의하고 차이죠. 구의는 우리는 구족이라고 해요. 구족 또는 구한. 이 구한이 구족이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달 당문조선 구족을 구의라 해요. 출조 시대 때까지 해도 구의라 돼 있어요. 공자가 구의라 했어요. 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조 시대면은 403년까지잖아요. 770년부터 지금 이 이후에 춘추 시 전국 시대에 이제 동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처음부터 동의라 없었다. 근데 위나라 때니까 전국 시대 때 세워진 글이에요. 그래서 동의라 한 겁니다. 배달나라까지 합해가지고 동의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모이실 때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여기에 당군 신인이라고 해요. 신인. 자, 신인. 사람을 나누면 사람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인 아래 철인. 철인에는 자, 종, 선, 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철인을 일명 뭐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봐요. 승인. 그 다음에 승인 밑에 현이. 현이 밑에 인이. 그 밑에 이제 그냥 인, 중인. 응?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일반 물, 물건. 일반 동물들, 짐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인 당문이고. 당군을 신인으로 봤을 때는 풍배 우수한 운사는 철인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 밑에 우리가 공자 뭐에서 다 승인을 하지만 이 밑이란 말이에요. 네. 자, 철인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천정개신에 성령재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 네. 신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다. 그 당군은 신인이에요.
한국 할아버지도 신인이고 한인 할아버지도 신인이고 해보수도 신인이고 그게 나죠. 그 다음에 순, 우순도 동이출생이다. 그것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순의 아버지가 유호씨, 유호씨는 당군조선 당군왕금 할아버지의 스승기 사부기 당군 할배보다 100살이 많아요. 나중에 묘임금을 치료받던 인물이 톡을 하는 것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순인데 자, 유호씨의 장자 따라갔다가 묘가 굴복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저기 싸움이 안 일어나고 나라를 보존하게 되었죠. 묘가 그 다음에 묘가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순을 유혹합니다. 꼬시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순도 혼자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묘임금을 유폐시키고 천자자리를 빼뜨려버려요. 천타를 그런 역사가 중국 역사책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다 정사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3년산, 돌아가시고 나서 3년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미연을 많이 해놨어요. 납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는 찬탈이에요. 네, 찬탈이고 우도 물론 당조선에 명을 받아서 했지만 순임금을 죽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라 말랑 걸랑도 언나라 탕후한테 쫓겨갖고 패한 사람, 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언나라 천자 주 주도 주나라한테 예, 망했잖아요. 역승희명으로 그런 식으로 다 역승희명으로 일어난 역사란 말이에요. 중국어는 지금 제가 중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의 근원부터 쭉 내려오는 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부선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부선인은 배달을 했을 때 서기전 2700년경 2700년경에 자부선인이 도인이었는데 도인 자부선인이 그 당시 저기 전서챙이 우스라 우스체를 만드신 비가 내리는 모양의 별자를 만드십니다. 이분이 이제 도인이기 때문에 황제 현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구천왕이 전쟁을 톡을 하고 했잖아요. 갱불을 붙이고 톡을 했는데 황제 현원이 73번을 중국 기록에 의하면 73번을 13회를 도전하고 10년 동안 100회 100회를 했다. 총 100회 10년 동안 73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자부선인하고 지구천왕이 짜가지고 황제 현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부선인이 사망의 눈빛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사망은 따로 있구나. 내가 넘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구천왕한테 신복을 하고 굴복하고 천자로 정식천자로 황제로 중앙에 그 당시 중토 서, 동, 북, 남인데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한웅이고 한웅 천왕이고 천왕이고 이거는 천자인데 천자 중에 천자 이거는 중문천자 즉 황제 이거는 창일 동방천 동청제 동방 남쪽은 연제 적제 백제 이렇게 되죠. 임명을 한 거예요. 천자 황제 현원은 중원의 천자라는 거예요. 중국의 천자. 그래서 배달하는 중심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죠. 배달하는 중심이 대산 여기는 산 남태백산 이거는 중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달하는 중심지는 여기 동쪽에서 빛난 게 아니고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지구천왕이 동쪽에 천구에 나갔을 거죠. 배달한 시대 때 이거는 천구시대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여기에 웅족과 호족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정하러 천명을 받고 한인 천재로부터 지휘리 한인 천재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천왕으로 왕을 받고 평정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씌우고 세우면서 태백산 아래 신시를 세웠어요. 그 중심지가 여기 있는데 나중에
시우천왕이 동쪽으로 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수도가 있다 보면 돼요. 거기서 동쪽으로 옮겨갖고 천구가 천구 시대가 이제 이제 황제형은 이 탕록 탕록은 황하 북쪽에 있어요. 북경 쪽에 있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자 어떤 기록에 의해서는 기록에 의하면 시우천왕이 이렇게 가서 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천구는 수도가 여기 성동만 성동만 그리고 시우천왕이 평정한 다흥국, 연제신동국이 태산 쪽에 있었다. 태어복회도 이쪽에 있었다. 태어복회의 나라를 깨운 사람이 바로 연제신동이고, 연제신동이 이때 황제현이 욕심을 낼 때 지우천왕이 먼저 평정을 하고 단웅국이죠. 단웅국. 대달라라 단자에다가 박달라 단자에다가 단웅국, 웅시국, 웅시국에 한 달을 단웅국. 연제신동국에 그 밑에 13대가 공제고 그 섭정을 하던 사람이 당군만큼 할매라 비왕 그거를 조건을 잘못하면은 엉뚱한테 흘려버려요. 그게 이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준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황제의 흘러 쪽을 갖다 붙이고 요 임금이 당군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헷갈려요. 그분은 한문을 아마 통과를 하신 건데 그래서 삼국 유사를 해석을 할 때 딱 갖다 붙여요. 요 인간이 당문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문하면 어리게 불렀어. 그게 아니고 황제흥은 소동천 저는 고향 제국 고신 제기 요순 하은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다른 국은 염제신동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염제신동은 황제흥보다도 500년 이상 살았냐. 그 조건을 잘못 찾으면 큰일 난다. 막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게 해요. 이게. 황제 한문 시대 때는 염제신동 시 국의 제8대 왕 유망이라. 염제가 유망이었단 말이야. 염제가 염제신동이 아니고, 그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련대련이란 분이 바로 당군 할배가 있으면 태자 부르 때, 부르 당군 때 대련 소련이 상을 잔치를 서 삼년상. 그 삼년상이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임금들이 죽으면 또 삼년상이 지르고 임금들이 또 죽으면 삼년상이 지르고 그렇게 막 나처럼 해버린 거죠. 우리는 대련 소련 어른들께서 삼년상을 치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삼년상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국의 예가 되고 우리가 다시 또 주자 받아들여가지고 주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하가 대대 소련이 삼년상을 짓는데 중국은 다 기록을 임금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초예요. 왜냐하면 역생힘력으로 다 치고 죽이고 하는 역사인데 그걸 유저해. 자 여기 또 중량에 나와요. 우리 한당국에 나오는데 하우가 도산회의를 했다. 이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부루 진림 부루께서 친히 임하셨다. 인데 원래 우리 한당국이라면 부루 해자 후께서 주관을 하신 거예요. 회의를 주관을 하신 겁니다. 즉 뭐냐면 회의를 할 테니까 우야 오너라 이렇게 된 거지. 우가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춘추필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고 해석하면은 우리가 관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준 겁니다. 오행치수법 금강옥첩을 건네주고 거기에 이제 금강옥첩이 황무적이라는데 거기에 홍공 구수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 안에 오행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 유의자. 유의자라는 분이 또 이게 승인인데 유의자가요 은나라 탕나라 은나라 탕의 재상인 이윤 이윤의 스승이에요. 유의자가 그래서 은나라가 하나라를 치고 할 때 당문조선에서 군사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군사 지원을 해가지고
은하를 지원해가지고 하나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하가 탕이 이제 천자가 되니까 당문조선 분안에서 고수국 왕을 보내가지고 저기 축하를 해주고 이런 기록이 한단국에 기록되어 있다. 아주 역사백으로 보면 아주 타당해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조상한다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조상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조상이 아니고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나오네. 유의자는 하늘이 낸 승인으로서, 꽃뿌리, 저기, 영명이, 영웅 같은 이름이 중국에 넘쳐 흘렀다. 이유는 그 수업을 받은 문화생이다. 그래서, 이분이 은탕에 어진 신하가 되었다. 이 동이라는 나라는 크지만은 남을 치법을 안 해. 예. 그만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예의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 예의, 대의, 충효, 인의 예의 기구, 신선 부사, 신선 부사복,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폐사 기자가, 주나라의 신하가 안 되고, 조선으로, 그 기록이 동리로 피해 살았다 이렇게 있죠. 그 동리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이제 화가 이렇게 흐르다면 이쪽이라 태양산 서쪽, 태양산 서쪽, 태양산 동쪽은 고수국이고 태양산 서쪽은 기자국이요, 기후국. 기자가 원래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도망. 그 나라에서 기란 땅에서 태양산 서쪽 북쪽으로 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위나라 공빈, 위나라 사람인 공빈이라는 전국시대 때에 그 입장에서 쓴 글인데, 이게 서기 전 268년, 267년 서기 전 268년이라고 하겠다고 267년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때 써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빈이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자를 자순이라고, 또 다른 이름은 공경, 원래 이름은 공경이에요. 이 기록이 엄청난 기록이다, 사실은. 중국 사람 입장에서 썼는데 동이라고 내세우면서 우리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가지고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게 열서면 아니 우리 역사가 뭐 이렇게 첫째니 오만설까 하겠지만 딱 주로 나타나요. 당군, 자부선인, 수은, 소련 대련, 유의자 다 동이 사람이네. 딱 나오잖아요. 증빙해 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선생님이 천국역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잘 몰라요. 자, 이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글자로, 글자로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고 할머니부터 7만 년에 이런 천국임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제가 수필식으로 풀어난 거예요. 천국영이라고 원래부터 이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걸 모르겠어. 그렇지만 일단 지금 천국영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한단고기에는 천경이라고 적혀있어요. 천경. 천경은 아무래도 천국영의 준말로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국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국영. 그 다음 인국영도 있어요. 지국경과 인국경은 누가 지었느냐? 뭐, 그 설이 맞는데, 태공이 지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 천국경은, 제가 역사적인 추적을 해볼 때, 한국, 한인 할아버지 때 지어졌다. 그때 이미 천정경인도 있었고, 삼일신고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다.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
그전에 이미 1903년, 1903년, 1903년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1904년에 철학이 전수되어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에 지구경하고 인구경을 풀은 적도 있어요. 근데 예. 인터넷에 올려놨던 말은 그 웹사이트가 없어져 버렸어. 아. 그래서 이 자료를 못 찾아요. 요게 이제 100자고, 요게 108자예요. 귀한 자료 같다. 요게 9가 되고, 요는 10이 되고, 요거는 81이니까 9가 되고, 양이나. 천부경은 문장이요. 우리말로 풀 수도 있고, 한문으로 풀 수도 있어요. 아주 오묘한 문장이에요. 왜냐, 원초적인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허사. 허사가 뭐냐면, 조사. 조사. 조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예. 삼일신고에도 조사가 없어요. 즉, 빨댕이 글만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느냐. 이게 참 관건인데, 그걸 잘못 끊어 읽으면, 막 해석이 어려워져요. 막, 성천리로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풀기가 굉장히 난해한 수도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적인 문구가 나와요. 그걸 딱 끊어 읽으면 뜻이 명확하게 들어온다. 자, 한번 봅시다. 편의상 옆으로 적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제일 끝에 일종무종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아 일시무시일이구나. 천장이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아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는 다 하잖아요. 시작 시작 비옥된다 시작 그다음 무시 무시 이 삼대지인 거죠. 무시 일이다. 그러면 무시가 뭐냐 이거죠. 그죠? 자, 요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시작이다 이거. 근데 무로 시작하는 일이다.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시작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로 시작한다 이건 우리말식이고 시작이 없는 일이다 하면 한문식이에요. 요게 이제 한문작법상 문법이에요. 문법. 중국어는 문법에 의해서 생긴 언어다. 그게 문장, 문장어라 그랬죠. 문장어는 문장어다. 문장어라 예. 중국어. 왜? 중국어자는 순서를 바꿔버리면 해석이 안 되고 뻥뻥한 뜻이 되고. 근데 우리말은 조사만 갖다 붙이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뜻은 통한단 말이야. 그, 이제, 그게 특징이 우리말은. 그래서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언어고, 중국어는 순서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 서술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해야 돼. 근데 우리말은 그냥 해 나갔다가 그냥 끝에, 마칠 것 같은데. 그걸 다르지. 이거. 그 다음에 영어는, 이게 우리말 시가하고 중국 시가하고 짬뽕이에요. 결국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엄청 쉽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형용사 같은 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냥 조사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 의미만. 근데 영어는 별도로 beautiful, beauty, and beautiful 이렇게 다른 단어를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아름답다 해놓으면 아름다운, 아름답게 갖다 붙이면 되거든. 이제 교차가 돼요. 고경이라고 하고. 자, 그런 차이점이 돼. 중국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으로 해석하면은 일시무시 이제 요거를 상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시작이 없는 끝이 없는 이런 식으로 중국식 문법으로 한문 문법으로 중국식이라 해보면 한문 문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일로 이런 시작이고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조사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 물론 자 뜻이 조금 완전히 끝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따지면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일극, 일은, 일은 일극이지. 일은 일극이에요. 이제 상대적으로 상극이 있을 때 일은 일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극 자체가 무극이에요. 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으로 상관을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언. 결국 같다는 거예요. 예. 단지 이런, 여기서 생겼다, 무언. 무란 것은 또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무생하는 문자인데, 이 풀이 없어. 풀지, 풀이. 이게 문자가 된 거거든. 원래 있었는데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자를 만약에 사람 문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장작이래. 불을 태우네. 사람을 화장시키려나. 사람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태우면 없어지잖아. 없습니다. 쟤밖에, 쟤하고 여기밖에 안 났거든. 상대적으로 없다는 뜻이다, 무가. 그래서 절대적인 유이면서 상대적으로 무고. 또는 절대적인 유이자 상대적으로 유다.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원래 원천이 있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시작이라 했으니까 이기다. 예를 들면 이제 원으로 무가 원에다 치면 요 이런 시작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시작과 끝을 만들면 여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시작 이렇게 시작과 끝. 요게 원래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게 무극이고 나눌 수 있으니까 1도 무극이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이 1은 이렇게 되는데 석상극. 석상극 즉 일석상극이란 뜻이에요. 네. 문장 자체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석상극 무진봉. 자, 나누면은 성극이다. 성극인데, 아니다 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네요. 나누면은 세 가지 극인데, 아니다 하는 근본이다. 요거를 함의식을 하면은 다함이 근본이다. 이렇게 돼요. 자, 25번. 여기서,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가. 천, 일, 일. 지, 1, 2, 1, 3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게 성극이란 거예요. 요게. 나누면 성극인데, 다음이 없는 근본이다. 그게 바로 천, 일, 일, 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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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다. 그러면, 천, 일, 지, 일, 일, 일. 이렇게 또, 반복이 되죠. 일자가.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됐다. 요거는 순서다. 시간적인 순서다. 즉 하늘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크게 나눕니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일적 십급, 대화사. 대화사. 자, 일적 십급. 하나가 쌓여서 10으로 커지는데, 여기 큰 글자예요, 큰. 이거하고 똑같아요. 톱을 각, 여기 세 글자를 붙인 거 궁금합니다. 자. 아니, 괴하여 되는데, 3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말씩 하는 건데, 1이 쌓여서 10으로 커지고, 괴함이 없이 3으로 과한다. 이렇게 가보시고 했을 거예요. 이 큰 글자를 톱 글자를 붙이면서 자, 톱하고 그하고 톱 글자 톱 이게 원래 톱 모양이 톱 날이에요. 톱그가 그거 할 때 톱 글자 톱 글자를 하잖아요. 이게 톱 글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톱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크다는 뜻이 옛날에 아마 톱이 크던 말이지. 자, 그래서 10으로 이제 커지는데, 이게 참 오묘하게 말이죠. 10으로 남는 게 아니고, 괴함이 없이, 자, 이 괴함이, 괴자는 무슨 괴자냐, 이게. 응? 괴함이 없이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거든. 이 괴는 바로 괴짝입니다. 괴짝이 뭐냐? 상자거든, 상자. 이렇게 딱, 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지지 않고, 이 뜻이 상자에 딱딱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변화한다. 그게 뭐냐면 천 이상, 지 이상, 인 이상입니다. 천이, 지, 인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삼, 삼, 삼으로 요 화삼, 삼이라는 자체가 요 삼, 삼, 삼 요소리예요. 자, 천일이 있고 천이가 있고 지이가 지이 있고 지이가 있고 인이 있고 인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게. 자, 그거를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삼일신구도 봐야 되고 천명경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말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우리 선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돼 둥글둥실하게 회전하는 모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경계가 없다는 경계가. 뭔 경계가 없느냐? 하늘과 땅이 경계가 있습니까? 없어. 여기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여기? 구분을 못해. 그다음에 사람하고 땅하고 사람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냐? 아니지. 사람은 땅에 있는 미네랄하고 하늘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생명체가 딱 잘라서 완전히 구별은 안 된다. 경계가 없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경계가 있으니까 물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유전인자 따지면 0.0009 차이 안 나.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경계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나 크게 구분해서 나눠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그래서 한반 사람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천일지인이고 요거는 천이지인이다 말이야. 요게 무슨 차이냐 이게. 자 봅시다. 천이상 진이상 인이상 그 다음에 대삼합류 생칠바구 이렇게 하잖아요. 대산이 뭐냐? 이 대산이 바로 이 산이다. 산, 산, 산. 네. 이게 큰 산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요 천이는 원천이 천신이다. 천신. 지 이름 지신. 인 이름 인신. 인신. 인신은 또는 테일이다. 테일. 인이를 테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천이는 뭐냐? 그러면 아, 이 모습이 있는 하늘이구나. 그럼 모습이 없는 안행이 하늘이고. 예. 이거는 모습이 있는 하늘이다. 모습이 있다, 또, 그러니까, 채. 예. 천체를 가진 하늘. 하늘은 원래 신하고 육인체가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거. 형체는 자체가, 그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람. 그, 인이라는 것은 신과 육이 합쳐진 거예요, 육이. 그죠? 정신과 육이 합쳐진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신과 몸이 함께 있는 하늘이다. 즉 모습이 있는 하늘, 모습이다. 형체가 있다. 그럼 뭐가 있죠? 하늘에. 자 하늘에 하늘을 합쳐서 보세요. 뭐가 있죠? 해. 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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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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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상적으로 그냥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진리거든. 자, 이거는 해신, 해도 태양신, 달도 달신, 별도 수와 목금도 수신, 목신 다 있잖아요. 그게 형체를 이루고 있다. 다쪽으로 이야기해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기는 또 뭐냐. 땅도 마찬가지예요. 육지. 바다, 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치, 뭐 높이라든지 하든지 아니면 생물, 요 조화로 이루어진 생물. 자 별은 중이고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요는 중이란 말이죠. 즉 오행이 수화목금토가 크게 나누어져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가 바로 오행을 이야기한대요. 그럼 중에서 나온 음이고 양이고 요것도 음이고 양이고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오행은 바로 사상하고는 체계가 좀 달라요. 중에서 나온 오행이야. 여기서 나온 거는 사상이고
팔 상이고 이렇게 되죠. 음양으로 사상. 그런데 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고행이다. 그다음 사람은 그래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이에 자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고 범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크게 상호. 이렇게 현상적으로 형체를 가지고 모습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리잖아. 그대로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라는 것은 모습이 있는 하늘, 모습이 있는 땅, 모습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천중행에만 나옵니다. 그 모습이 없는 하늘, 이것도 나와요. 즉, 이 천신은 바로 천지천이다. 이게 천지천. 천, 하늘 중에서도 빨맹이 하늘. 이 뜻입니다. 왜? 만물 주도를 시기하는 온천입니다. 자, 그 뜻이죠. 이 대삼이 합하면 6이고 거기서 생긴 것이 7팔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 보세요. 하늘, 해와 달, 음양, 중 이게 7이고 네. 육지 바다 여기서 생긴 게 생물 이게 중이고 팔 남자 여자 남자 여자에서 생긴 게 자녀 중 이게 9다 이 소리예요. 9가지까지 9가지 완성이 됐어요. 자, 수리상으로 이렇게 9가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 다 생겼어. 마무리 다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냐 아니다 다 있는 게 아니다 움직인다는 거다.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체가 움직인다. 사람도 움직이고 천체 지구도 움직이고 천체도 움직인다.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는 자체가 움직이는 변화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지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지에 있다 그러면 소멸돼요. 그 등장. 이게 음양중으로 계속 무한 순환하는데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세 가지로 전지에 딱 돼 있다. 상부. 자. 운상상 순환 오치 오치 일묘연. 일묘연은 또 나중에. 운상사승화는 이게 뭐냐? 이 운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운입니다. 운전하다 할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안 되죠. 길 따라 규칙에 따라서 가요. 이 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어떤 규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과 사가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3과 4가 이루는데 고리가 돼. 네. 그 고리가 5와 7의 고리다. 5와 7. 네. 5와 7이라는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과 4, 움직이는 3가지, 움직이는 4가지가 있어야 되고, 고리 5라는 5이라는 고리가 있어야 되고, 7이라는 고리가 있어야 돼. 고리. 고리는 원이 원이라는 뜻이거든. 둥글든지 하여튼 이것도 고리야. 자, 그래서 고리라는 것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고리. 자, 이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고리 있습니다. 운삼사할 때 삼은 뭐겠어요? 자, 움직인다 했어요. 움직인다 했는데 삼과 사가 움직인다. 이게. 자, 여기서 쭉 훑어보면 삼이 뭐겠어요? 삼이. 여기서 보니까 뭐 천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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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산은 뭘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안 했어요. 그냥 육급에다 갖다 붙이고 잘못하면 음양 오행지 원리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종의 대항은 진리야. 그냥 단연적으로 역법으로 풀고 음양 오행으로 풀고 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 이게 부합되니까. 근데 현상적으로도 증명이 돼. 그죠? 세 가지 움직임이 뭐냐? 네 가지 움직임이 뭐냐? 오라는 고리가 뭐냐? 이게 바로 역법이 아니고 역이라는 거예요. 자, 3개월 4계절 그 이전에 3개월 4계절은 역법이에요. 역이 아니고 역법이라. 여기가 현세예요. 기초적으로 요 3은 천지인이 맞게 맞아. 그런데 네. 사람도
우주 천체의 일환입니다. 우주 천체를 함께 가지고 있어. 같은 원래는 같은데 사람이 구분이 되었을 뿐이다. 사람을 가지고 천지인으로 나눠보자니.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별 달이 아니고 무슨서? 네. 천지인으로 나눠보세요. 사람을. 천지인으로 나누면 천, 천, 지, 지, 인, 자. 예. 그렇죠. 예. 천, 천지, 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세 부분으로. 예.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예. 나눠준단 말이에요. 예. 아, 양, 음, 중이네. 그죠? 또는 상, 하, 중이네. 방향이야, 방향. 상, 하, 중 하면 이제 방향이 되어버려요. 예. 방향. 상, 하, 중이잖아요. 자, 상은 또 방향이에요. 하도 방향이다. 방향을 한번 나눠보죠. 어떻게 돼? 상, 하, 중, 하인데, 앞, 뒤, 좌, 꼭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라. 그래서 사람이 소우주라는 이유가 그랬을 때고 사람을 우주에다 대입을 해본단 말이에요. 상, 하, 중, 전, 후, 좌, 우. 요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다.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사람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지만 천체를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 사람이 이렇게 따라 모방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이기 때문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상, 중, 하, 전, 좌, 우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돌고 있죠, 팔이. 네. 이렇게 또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이게. 네, 앞뒤. 네. 아, 예. 앞뒤. 그 다음에, 네. 이게 있단 말이야. 요거는, 자, 봅시다. 세 방향으로 네. 원을 그릴 수가 있어. 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오가 돼요. 오가. 자, 보세요. 앞, 뒤, 좌, 우. 예. 여기 오라고. 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 다음에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좌, 좌, 우. 그 다음에 봅시다. 요게 하나 있고, 예. 요게 하나 있고, 예. 요게 하나 있고. 예. 오가 세 가지가 있어. 오가 세 가지가 있다. 오 꼬리, 오라는 꼬리가 세 개가 나와. 이렇게 회전할 때, 사람이. 예. 근데 지구는 또 사람 회전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이지 가지고 예. 돌겠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러면 자, 팔굽까지 나와. 팔굽고. 예. 나중에. 예. 팔굽까지 나오는데, 오칠단 말이야. 오칠. 오칠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합입니다. 합. 합. 자, 보세요. 상, 중, 하, 전, 후, 좌, 우, 여기 이렇게. 네. 요게 천체의 기본이에요. 네. 천체의 기본이야. 이렇게 네. 돌면은 일곱 방향이 돼. 네. 방향 자체가. 그래서 5와 7의 고리다. 실제로 천상열자 분야질에 보면은 이런 고리가 있어요. 왜? 지구가 기울여져 회전을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계절 따라 모양이 바뀌어 이렇게 고리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자 면으로 된 고리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과 사가 즉 상중하 전후좌우 이걸 원래는 하늘에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분할 때 사람을 놓고 보면은 상중하 나눌 수 있다는 앞자로 요게 나중에 3일 친구에 700세대가 나와, 700세대. 700세대가 나오는데, 이 7이라는 것은 바로 일곱 방향을 이야기하고, 100은 온 방향. 온 방향. 일곱 방향으로 온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700세대가. 딱 700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글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삼사 승하는 지를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으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풀이를 안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명확하게 그냥 역법이 되기도 하고 3개월 사계절이니 뭐 음양 오행이니 이렇게 갖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요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음양 오행이 나중에 역법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철학이 아니죠. 현상적으로 바로 설명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역으로 원초적인 얘기예요. 원초적인 기본적인 얘기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바로 나타내버린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제 며칠 1, 2, 3, 4, 5, 7까지 나왔거든요. 9까지 나오긴 나오죠. 예. 나오긴 나오는데 예. 역으로 이제 7까지 나왔죠. 며칠, 예. 요거는 이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예. 예. 7, 8, 9가 완성이 된 거예요. 즉, 하늘 땅 사람이 완성이 된 거고, 요거는 하늘 땅 사람이 움직임, 운행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생자가 있고 행이 있고 그러잖아요.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기본적으로 2, 3, 4, 4, 5, 7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묘연 만왕 말래 명변 부동공 1이라는 것은 이 주제가 1이 말해요. 그 1이에요. 그 대상이 있고 1이 있고 대상이 있고 운이 있고 공삼자가 자 1은 묘연하다. 묘연은 묘하게 퍼져나간다. 묘하게 연결이 되어 나간다. 만번이 가고 만번 와도 쓰임은 변하지만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말식으로 풀어낸 거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하문식이에요. 이 진리가 나왔어요. 진리 변 진리 천국인의 원리가 진리가 습화되어 있어요. 진리가 변한다 변하는 게 여기잖아요. 변하는 게 여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부동공. 우진공, 봉. 우진공, 부동공. 변하지 않는데, 다 하지 않는다. 예. 그게 진리가 딱 습화되어 있죠. 변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근본은 다 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죠. 일명의 많은 말의 용도는 부동공.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런 원천이면서 무궁무진하고 그 일부가 어떻게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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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무리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데, 결론은 뭐냐? 사람이다. 아~ 결론은 사람이다. 참전 삼일신고에도 결론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참전 계경도 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본시 본태양 본신 본태양 악명 악명인중 천지 이 사람이잖아. 본신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해. 사람 사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람의 본 마음 원래의 마음 마음은 태양이라는 거야. 태양이 뭐예요? 무한히 밝다는 거죠. 실제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무한히 밝잖아요. 사람도 태양을 갖고 있어요. 네, 어디에? 네.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없으면 얼죽어요. 그렇죠. 피가 돌기 때문에 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열이 나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역할, 심장은. 자, 그래서 원래 이 인간의 마음은 원래 태양이다. 그만큼 밝아져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 나오죠. 우르르 밝아 밝은 사람은 맞아 떨어진다. 뭐하고? 천지하고 하나로 맞아 떨어진다. 천지인이 하나로 되어있다. 하나로 된다. 사람이 천지와 하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되면? 밝아진다. 밝음을 숭상하고 밝음을 닦으면 밝은 사람이 되면 이 뜻이 원래 안명이라서 우르르 앉아도 되고
오를 앙자도 돼요. 이 앙자는 오를 앙자예요. 오를 앙자.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득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즉 밝음을 터득해. 밝음에 도달했대. 밝음을 얻은 자, 득한 자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하나로 맞아떨어진다. 중자는 맞아떨어진다 이 뜻이. 물론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악명이는 바로 철인. 아까 이야기했지 철인. 철인이다. 철인이 곧 신인으로 가는 길이다. 신인. 요 신인이 되는 게 바로 참여신고 제일 마지막 인물편에 나오고 참여인 개념에도 나오고 그래요. 완전한 인간이 바로 신인이다. 따져 보면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볼 때는 이 종자 이 종은 대종교 할 때 종자죠. 네. 사람인데 마루종자야.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바로 신인에 해당하는 철인 신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선 여기서 또 철인이어서 왜? 네. 이 글자로 보면은 산하인데 산에서 오르다는 사람이야. 네. 요한대서 이제 산이 신선이라 할 때 신선이라 하잖아요. 신선. 자, 그 다음에 전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인데 온전해. 이게 참정 개념이고 네. 종은 종교적으로 선은 부하적으로 심신수계적으로 이거는 종은 가르침. 네, 종교가 가르침이 되는 거네. 원래 종교할 때 종교가 따지면 지금은 이 종교가 해가지고 어떤 가르침인데 원래 이 종이 가르침이 이 종교가 아니에요. 네, 네. 자, 참전 개명, 삼일신고, 천부경이 이걸 다 포함해요. 천부경은 이렇게 계약적으로 다라고 역으로 설명한 거고 삼일신고는 하늘님이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걸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신선이 된다. 신과 합치가 된다. 참된 개념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됩니다. 취약행위가 다 있는데 자 여기서 본신 본태 악명이 천지 그 다음에 일종무성입니다. 끝마친 거죠. 끝마치지만은 끝나지 않는다. 일로 끝나지만은 아니 끝나는 일이냐 끝남이 없는 일이냐 원래 이렇게 갖다 붙은 거예요. 네 갖다 붙은 거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든지 이거를 메비우스끼라든가 뭐 하고 붙어있다는 자 여기서요 우리 숫자 있잖아 숫자 1, 2, 3, 4, 5, 7, 8, 9, 10 그거를 상형 문자로 제가 설명을 전에 조금 했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얼마나 됐어요? 5분 쉬었다 해요. 아, 예. 아, 좀 쉬었다 하셔요.